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디바디랑 그랜드 오디토리움 네. 미리 한번 연주를 해봤고요.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 일단 그랜드 콘서트 바디부터 먼저 녹음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전 선수는 M30인데 네. 바디가 좀 두께감이 있는 딥바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중음역대 울림이 상당히 좀 두툼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녹음 진행해볼게요. 네, 바로 가죠. 네. 모니터로 오래 해봐야 되니까 가볼게요. 또 막상 또 녹음 되니까 또 예쁘게 그러니까. 네, 예쁘게 들어가네요. 녹음 딱 들어가니까 또 그러네. 그죠? 가볼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이렇게 갈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크우드에 대한 정보도 없고 뭐 딱히 관심에 없었던 기타 모델이긴 한데 오 소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팝씬에서 쓰기 좋은 기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쓰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이제 저번 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격대를 얼추 이제 500 그러니까 신품가로 봤을 때 그쯤을 해야 이제 최종 아웃풋으로 뽑는 기타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 기타도 그렇게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그 과정에서만 딱 들은 인상으로서는 아르페지오를 쳤을 때 가장 아르페지오가 안 묻히는 건 지금 M32 모델이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각 기타의 그 자체 조합만으로 들어보죠. 일단 네. D바디 조합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D32 모델입니다. 네. 가볼게요. 좋아요. 다 듣고 코멘트 해보죠. 네, 네 이번엔 네. GA 갑니다. 좋아요. 그랜드 콘서트요. 네, M32 모델이죠. 가볼게요. 좋습니다. 와. 이번에는 우리가 코멘트를 하기 전에 하나씩 좀 더 들어보고 코멘트를 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저것만 스트럼만 3개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운데 아르페지오 빼고 아르페지오 똑같이 D32부터 네. 네. 이번엔 GA 가볼게요. 네. 그랜드 콘서트 갑니다.
네, 순서대로 아르페지오 두 마디씩만 딱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G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콘서트. 네. 자, 이게 다 너무 다른데? 가위바위보. 뭘? 코멘트 누가 먼저 하나? 아, 가위바위보. 네, 제가 먼저 하고요. 네. 두 분. 가위바위보. 네. 내가 두 번째. 저는 이제 그 들었을 때 디바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바디 사운드잖아요. 근데 같이 들으면 확실히 아르페지오가 흐려져요. 약간 아. 그 디바디는 전반적으로 이제 저음의 울림도 워낙 좋고 그리고 피지컬 자체가 쫙 그 EQ 대역 자체가 촘촘하게 쫙 뻗어 있다 보니까 이 스트럼을 들었을 때 이 뭔가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르페지오가 들어가는 순간 광활한데 아르페지오도 같이 광활해져 버리니까 아르페지오가 눈에 가깝게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G바디를 쳤을 때 확연히 G바디가 로우가 적다는 게 느껴져요. 의외로 생각보다 티가 나게 로우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 아르페지오를 따로 들었을 때는 디바디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로우가 조금 더 들어가고 미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으로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그 두 가지 디바디와 OM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 같다가 장점이라면 단점은 애매하다가 단점인 것 같아요. 합쳐놓으면은 이것도 역시 흐린 느낌이에요. 약간 아르페지오가 이게 디바디 같은 경우에는 스트럼의 장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르페지오가 흐려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데 G바디 같은 경우에는 스트럼도 약간 피지컬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아르페지오까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약간 장점이 좀 안 나타나는 느낌.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거고 저는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 싶고 그 다음 은총씨 저는 해주시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확실하게 이게 저는 이제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서 딱 온 게 내가 기타리스트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디바디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내 기타가 한 대밖에 없다고 네. 했을 때 근데 내가 싱어송라이터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세 개 다 선택의 폭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싱어송라이터도 보면 뭐 스트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핑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보컬을 좀 더 살려주는 느낌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M3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M3이가 아까 이제 스트럼 치니까 거의 뭐 이렇게 싹 밑으로 이제 그 저음이 없는데 이렇게 착 깔려주는 보컬이 충분히 떠 있을 수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A3이도 좋은데 그냥 하여튼 싱어송라이터의 냐 내가 아니면은 기타리스트냐에 따라서 확실히 구매하는 거는 좀 달라지겠다라는 거를 좀 확연히 느껴지는 좀 그런 모델들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 뭐랄까 공격대 뒤에 이제 법사 깔려 있고 앞에 검사 있고 그 중간에 마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포지션 애매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마검사가 G바디라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을 해서 들어볼게요. D바디 스트로크에다가 아르페지오를 GA로 한번 들어보고 그 저기로 그랜드 콘서트로 한번 들어볼게요. 스트럼은 그냥 D로 합니다. 네, 스트럼은 D고 그럼 처음에는 GA로 네. 가보죠. 아, 그러면 D 스트로크에다가 이번에 그랜드 콘서트 아르페지오 가볼게요. 네. 이거네요.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났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디바디 OM 조합이라고 하는 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GA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면 그냥 아예 GA로 가버려요. 아니면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GA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핑거스타일 좋습니다. 혼자가 주인공이 될 때는 근데 뭔가 조합해서 쓰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게 있네요. GA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GA 스트럼에다가 그랜드 콘서트 아르페지오 들어볼게요. 그럴게요.
그치, 그것도 들어봐야죠. 맞아요. 이건 좋네요. 이건 괜찮네. 이게 디바디를 이큐잉한 소리 같아. 아 맞아요. 아, 디바디 롱컷 해놓은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잘 묻는 거야. 오히려 그치, 그치. 우리한테 익숙한 소리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디바디로 받고 로우컷을 한 그치. 소리가 좋아요. 뒤에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디바디가 만약에 내가 있어, 디바디가 한 대 있으면은 만약에 한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D밖에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D밖에 없고 GA가 의외로 세 개를 모아놨을 때 의외로 장점이 안 드러나는 그런 네. 느낌이었고 차라리 이제 GA가 대용으로 쓴다면은 D바디의 스트럼 대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르페지오를 같이 묻혔을 때는 그 매력이 좀 상쇄되고 오히려 GA를 쓸 때 좋은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핑거 스타일 독주용 그렇죠. 혹은 디바디의 스트럼 대용 이렇게 그렇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콘서트는 OM바디 역할을 충실히 대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디바디가 없다라고 하면은 GA바디로 스트럼 치고 그거보다 더 작은 기타로 아르페지오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GA 가지고 한 대 갖고 맞는 기타라는 그것만 믿고 두 개 다 하면은 의외로 GA의 그치. 매력이 상쇄될 수도 있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이런 거. 야, 이게 되게 재밌다. 아, 재밌어요. 우리도 되게 재밌다.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GA 한 대 갖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쳤을 때 기분인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게 리뷰를 하면서 디바디를 방금 쳤어. 근데 바로 그러다가 듣고 바로 들으니까. 하고 GA를 치면 오 이거 얘 생각보다 잘 나오네 신기하네 하지만 레코딩을 해서 쌓았을 때는 다 그렇죠, 문제야. 그렇죠.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티나게 사이즈 차이가 나는 애로 큰 애로 스트럼 치고 작은 애로 아르페지오 쳐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약간 정석에 역시, 가까운 역시 것 같습니다. 맞네. 그게 네. 맞네. 맞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GA를 포함해서 또 쳐보니까 또 새로운 저희도 요걸 깨는 그 브랜드의 어떤 바디 킷의 조합이 좀 나오면 재밌긴 하네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좀 특수한 거 있잖아요. 뭐 작은데 되게 딥바디거나 아니면 뭐좀 큰데 아니면 좀 사운드가 좀 라이트한 거 이런 그렇죠. 것들 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조합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GA를 포함한 또 바디 크기별 레코딩 특징 오늘 네.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실제로 알고는 있지만 해보지 않은 실험들 이 어쿠스틱 세션 타임즈를 통해서 저희의 사심을 채우는 방송 그죠?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네 간간히 불러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호 씨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명호 씨가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